왜 슈가 커플이에요? 아, 이런 원초적인 질문 굉장히 좋습니다. 왜 슈가 커플이냐? 제가 수환이기 때문에 수환이 수 SU 가은에 GA 해가지고 정확하게 풀어보면 수환 가은 릴레이션입니다. 그런가요? 맞아요. 우리가 한번 최근에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. 뭐? 그 버스에서. 아. 저희가 버스를 탔는데 이렇게 서 있었어요. 서서 있었는데 반대편에 이제 서 있는 이제 어리신 분들, 초등학생 초등학생 한 6학년. 6학년까지 안 되었어. 한 4, 5학년 정도 돼 보이는 초등학생 분들이 슈가커플, 슈가커플. 자기들끼리 이렇게 속닥대면서 슈가커플, 슈가커플. 근데 그게 버스에 다 들리게. 아니 이게 속닥 이런 게 아니고. 하는데. 옆에서 뭐라고 하면 슈가. 너 잘 타? 나는 그거야. 어디? 진짜 억지로 태우면 타거든. 와. 근데 굳이 억지로 태우면 누구나 타지 사실. 아니야. 아 누나 억지로 타고 나 서로 먹어주시는 게 어떠신지. 각자. 그날 황지호가 그날 지호가 저를 물었거든요. 진짜 아팠어. 한 이틀 갔어. 이두 부분을 깨무는데 진심을 다해서 깨무는 거야. 지금 어디 남은 남자친구를 Oh my god. 두 분이 서로 가장 좋아하는 이목구비가 어딨어요? 동시에 얘기해볼까? 왜? 그걸 동시에 얘기해보자. 하나, 둘, 셋, 코. 눈. 아, 눈? 왜? 나 눈? 눈? 아, 눈이. 눈이 조금 동그랗게 생겼잖아. 완전 동그랗지. 그 나는 옆으로 찢어진 눈을 좋아한단 말이야. 그래서 그래서 제가 원하는 눈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난 코. 요즘은 작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아기자기한 코가 되게 그 미의 기준에 부합한단 말이지. 뭐 미의 기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누나 눈도 예쁜데 코가 난 더 점수를 매긴다면 코가 더 그런 것 같아. 옛날에는 우리 둘이 뭔가 할 때 그냥 뭐 각자 이제 팬분들이 오셔서 뭐 잘 어울린다 해주셨는데 요즘은 닮았다는 얘기가 진짜 많아. 댓글에 약간 좋아하면 닮는다 이런 느낌? 이렇게 하면 그냥 남네 나다. 남매 아니. 아. 수환이만의 인형 아님? 안녕. 안녕.